여름이면 말썽인 모기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모기로 인해 감염 질환을 겪고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매년 약 2천 명이 모기의 감염병으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모기약, 모기 퇴치 팔찌, 모기향 등 수많은 대응에도 매년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요? 모기는 암컷 모기만 임신 시기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흡혈을 합니다. 하지만 피는 자연스럽게 응고되는 성질이 있는데요. 모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액을 주입하며 흡혈을 합니다. 이 타액이 바로 우리를 간지럽히고 일본내염, 말라리아, 뎅기열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은 피를 빠는 암모기를 수컷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2015년 수컷 모기에만 전해지는 닉스 유전자가 모기의 성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에게만 유전되는 Y염색체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하게 닉스 유전자를 암컷 모기의 생식기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수컷 생식기를 발달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는 66%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성전환한 수컷이 생식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공대 등 국제연구진이 전세계 여러 나라에 서식하는 이집트 순모기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암컷 결정 유전자 자리에 닉스 유전자를 집어넣으면 생식 능력이 있는 수컷 모기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성전환된 수컷 모기들은 실제로 야생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해도 성전환된 수컷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유전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즉, 성전환한 수컷 모기를 야생에 방사하면 알아서 닉스 유전자를 유전시켜 수컷 모기들을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실험에 사용된 이집트 순모기는 지카 바이러스와 뎅기열을 주로 옮기는 위험한 모기인데요. 이렇게 성전환된 모기들을 방사하면 인류가 받는 수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모기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또 모기가 사라지면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오늘 연구는 인류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모기에 대해 인류가 최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모기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까지 말갈량이 보물섬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